이 버닝썬 클럽,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버닝썬에 중국의 최대 폭력 조직인 삼합회의 어두운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인터폴에 공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사이즈, 규모가 점점 커지고 급기야 삼합회 이야기까지 나온 건데 그 중심에는 승리와 절친했던 버닝썬 개업 초기에 자금을 냈던 린 사모가 있습니다. 승리가 린 사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오케이. 아, 오늘 그냥 스윗하게 제 생일이고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그리고 오늘 버닝썬 파티는 프라이빗 파티지만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린 사모님 정말 감사하고요. 승리가 재차 린 사모님에게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버닝썬 초기 운영 자금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승리는 2억 2,500만 원, 그리고 전원 산업이라는 곳에서 12억 2,500만 원, 그리고 린 사모로 알려진 위 사모가 10억 원을 냈습니다. 이 대만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린 사모의 금액과 관련돼서 경찰은 삼합회와의 연루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삼합회와의 연루 가능성. 김영준 의원님, 네. 삼합회, 사실은 저희들이 뭐 과거 중국 영화나 홍콩 영화에서만 접해들었던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삼합회가 실존하는 세계 3대 범죄 조직이잖아요. 예. 그리고 인터폴에 의하면 2007년으로 보면 한 8천만 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고요. 조직원만 8천만 예. 명. 그다음에 지금 그 삼합회가 실제적으로 지난 2010년도에 했던 보스가 죽었을 때 벤츠를 108대, 2만 명의 조직원들이 직결을 했던데 지금 겹쳐지는 데가 타이완 중부지방이었거든, 그때 당시에. 예. 지금 린사모라고 얘기했는 우사모가 우사모의 남편이 거주하는 곳이 타이중입니다. 예. 대만 중부지역인데 린사모의 남편, 우사모의 남편 이름이 우국주라고 위구어주라는 사람이 도박업을 해요. 예. 이 사람이 사실은 삼합회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초기 24억 5천만 원 중에 10억 원을 사실은 린사모라는 이름으로 우국재라는 사람이 넣었는데 그 돈의 출처가 삼합회일 수 있다는 삼합회일 수 있다. 것이죠. 경찰이 실제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다는 거고요. 예. 이 삼합회는 원래는 1760년도에 말하자면 충나라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화상의 동남아의 중국인 집단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공합작 때 장개석의 편을 들다가 예. 결과적으로는 공산당 이후에 마카오라든지 홍콩, 대만으로 나가서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아니, 경찰이 실제로 이 의심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인터폴까지 요청했다라는 건 김병인 박사님, 네. 승리 씨가 그 10억 원이라는 초기 투자 자금 중에 상당한 거금을 삼합회로부터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거 어떤 구멍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라고? 이거는 뭐 사태가 지금까지랑은 전혀 판이하게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가 버닝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들이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의혹입니다만은 여기서 물뽕을 비롯한 실종 마약이 들어가게 되고 이 마약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이 돌게 되는데 그 돈을 벌 수 있었던 자금의 출처가 결국 검은 돈이라고 할 때는 삼합회로부터 흘러들어왔다면 이런 사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실제로 이 린사모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 씨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애당초에 지드래곤이 소개를 시켜줬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승리가 이문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승리는 크게 가진 돈이 없다. 따라서 승리와 유리홀딩스가 지분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린사모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버닝썬과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특히 이 린사모 같은 경우는 버닝썬에서 하루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화끈하게 쏠 정도로 엄청난 돈들을 가지고 있는데 올 때마다 거구에 이 삼합회로 추정될 수 있는 인물들까지 함께 대동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수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수사당국에서 활동해야 되는 것들은 이 버닝썬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굳건하게 파헤치는 건 당연한 일일 거고요. 여기에 국제범죄조직과 검은 돈들이 흘러왔는지 여부까지도 치밀한 조사들이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삼합회 조직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상화폐까지 예. 손을 대고 있다. 단적으로 작년에 마카오에서 삼합회 조직이 이르니 말하자면 하이난, 중국 하이난에서 말하자면 포크 대회, 체스 대회를 하겠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ICO, 가상화폐를
위안 조달에 8,400억을 모았어요. 8,400억? 예. 일시에 그렇게 모았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 조직들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서 돈 세탁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을 보면 가상화폐 투자뿐만 아니라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든지 돈 세탁 방지법 위반의 요소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어떻게 보면 마피아나 야쿠자보다 오히려 더 삼합회가 세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삼합회와 버닝썬과의 커넥션 어떤 건지 경찰이 이번 수사로 좀 밝혀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